날이 갈수록 슈시타에 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혼자 술 드시는 분들 틀어놓고 보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술친구 슈시타. 자, 오늘 게스트입니다. 이름 제이홉. 직업 BTS의 안무 팀장. 처음 봤을 때 숙소에서 팬티만 입고 있던 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멋진 MC.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슈시타에서 둘이 술 한잔 어떠신가요? 러브 브라더 제이홉 들어오세요. What's up, man? 어서 오세요. 야, 여기로 와보네요, 형. 아, 왜 이렇게 바빠, 오바? 에? 아니야, 안 바빠요. 바빠 보이니까, 진짜로. 아니, 맨날 회사에 있으면 항상 있어, 너가. 아, 근데 생각보다 막 회사에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있을 때마다 멤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랑 남준이는 꼭 있어. 아, 맞아. 남준이 항상 운동하고. 요즘 호비가 생각보다 주량이 많이 늘었다. 나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이홉 어떤 파격적인 술을 가지고 왔을까? 궁금합니다. 장난 아니지, 형님. 저의 술은요. 유기농 주스! 유기농 주스! 이거 뭐. 야, 이게 니가 챙겨온 거야? 에? 여튼 되게 귀엽지 않아요, 형? 귀엽긴 하네. 저는 그냥 수나리, 레몬진. 아, 이거? 나 이거 궁금했었어. 한동안 약간 좀 트렌드였어. 아, 그래요? 야, 이 잔도 같이 주네. 예, 이쁘더라고. 짠. 와, 나 여기 오네. 자, 맛있다. 음료수야, 음료수. 완전. 이게 4.5도가 있고 7도가 있다 그랬죠? 이게 7도인데? 이게 4.5도. 좀 내가 좀 강하게 가야겠네 오늘. 내가 7도 먹을게. 너무 음료수 같지 않아요? 아니 그냥 레모네이드야. 이게 술 못 드시는 분들 드셔도 되겠습니다. 레모네이드예요. 저는 사실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레몬을 통으로 하는 듯한 레몬 향이 나네. 정말 상큼하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잠깐 나 7도짜리 먹어볼래. 형 나 이거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래 너 4도짜리 먹어라. 야 달아오른다 오늘 끝 보자 형. 불타오른다 가보자. 옛날에 저랑 와인 먹었었던 날 형 집에서 기억나요? 그때 와인 먹고 너 토했잖아. 난리 났었지. 사방이 보랏빛. 아니 근데 와인은 그대 모습은. 아니 우리가 와인을 먹고 그 다음에 소주 먹어서 그래. 형이 그랬어. 형이 와인 하다가 갑자기 소주를 거기다 붓더라고. 난 이 형이 미쳤나 싶었어요. 그때 미쳤었어. 제 정신 아니었어. 나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윤기 형이 또 이렇게 해주는. 야, 일단 한 잔 먹고 이야기 하자. 형이, 뭐 진수성찬이네요, 형이. 먹어, 이거 게스트들이 진짜 안 먹더라.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먹는 이유가 약간 형이 앞에 있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또 자리 내가 뭐라고 안 먹어. 아니 그래도 촬영도 촬영이고 이러다 보니까 난 진짜 내가 형한테도 말했잖아.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 형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아니, 형은 그래. 이거를 진작에 썼어야 됐어. 내가 안 그래? 오늘 커피 나왔잖아. 맞아. 이걸, 지금 거네? 2월 17일이죠. 어때? 아니 난 그 중간에 촬영 계속 카메라 붙어 있는 거 봤으니까. 거의 뭐 1년을 담았죠.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작업실에 살았었고. 사실 이거는 좀 담아놔야겠다. 이번 앨범은 다큐화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일단 찍어두자. 뭐가 됐든 찍어두는 게 맞다. 이러한 모습도 나다, 제이홉이다, 이런 성숙한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이번 앨범의 초점이었어요. 아니 난리 났어. 지금 전 세계 1등하고 있잖아. 관객 천만 명 정도 동원이 되었어요. 큰일 났다 진짜. 기생충 다음 호빈 나 이런 오바 너무 좋아. 슈시타가 좋은 자리네. 딴 사람들도 못해. 맨날 악순환 한다고. 아니 근데 인트로부터 방학까지 10곡. 나 남준이 너 다 10곡씩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10곡 동안 얼마나 걸린 거야 10곡? 저 12월에 우리 퍼미션 투 댄스 LA 끝나고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계속. 한 달 만에 끝낸 거예요? 그거를 계속 작업했죠. 이때는 끝내야 된다. 이때 안 끝내면은 다음 진도로 못 나간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차근차근 뭔가를 하는 편인데 그때 처음으로 몰아서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 빨리 나올 때 빨리 작업을 하는 게 낫긴 해. 근데 그게 집중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멘붕 오는 게 보이더라고. 놀랬던 게 얘는 진짜 팝 타고나 했던 게 이제 립싱 파트를 싹 해보길래 내가 못 가서 미안해. 그날 열이 진짜 38도 정도였어 진짜. 이거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오늘 다큐가 나오면서 정말 다시 봐도 와 내가 무슨 자신감 그리고 무슨 용기로. 너 일일이 섭외한 거 아니야?
다 일리셉했죠. 그러니까 SNS를 또 계정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소통 창구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저의 진심을 표현을 한 거죠. 음악 이런 거 너무 좋았고 제가 이번에 앨범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번 와주셔서 같이 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즐겨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뭐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만이 할 수 있었고 야, 저때 용기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라는 게 좀 나름 그냥 뿌듯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제이홉의 인생사에서 롤러팔로자 빼놓을 수 없지 하고 네. 혼자 한 시간 이상 끌고 왔는데 19곡이나 했더라고. 나 보고 깜짝 놀랐다. 19곡. 사실 처음에는 헤드라이너를 접근을 하고 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아 그래? 다 여섯 곡 하고 앨범 관련된 곡들, 신곡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야,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너 요청이 왔어요. 아 헤드라이너 해줘야지. 아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당황스러웠죠. 근데 내가 이거를 하면은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정말 다 한 거죠. 드론샷 보니까 95%가 아니었네. 네 맞아.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네. 페스티벌이면 약간 좀 음악 좋아하고 아 물론 계셨긴 했지만은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음악 관련된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 아미가 많다는 뜻도 되겠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저기서 이제 막 이렇게 춤추다가 갑자기 이제 품 안에 있던 아미박을 꺼내면서 사실 나는 이것도 원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 페스티벌에 멋있더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봤지 나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준비했죠. 왜냐면 그리고도 BTS 팀에 또 먹칠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이름에 아니 먹칠을 할 사람이었으면 네가 거기 갔겠냐? 연습하면서 살 빠지는 거 보니까 살 빠져 빠져도 4kg, 5kg씩 빠져도만 처음으로 그때가 50kg 때였던 것 같아요. 50kg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전혀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60kg 때였는데 지금 아, 이제 예, 61이었고 50kg 때는 데뷔 초반. 아니 나는 그렇게 빼도 왜 살이 아니 형 많이 빠졌던데 내가 최근에 형 뮤비 촬영 좀 갔잖아요. 형 왜 이렇게 훌쭉해졌어? 내가 쓸 때한테 그랬거든요. 형 너무 많이 빠졌는데 오빠 좀 더 빠질 때 예뻤거든? 내가 약간 좀 정신을 좀 놨었어 며칠 동안. 아 며칠 동안? 힘들어가지고 아 왜? 아 뮤비 찍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태국 가가지고 밥차가 태국 그 타이 음식이 나왔다니까? 못 참겠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쓸었구나 그냥 다 먹었지 그거 야 뭐 돌까지 씹었겠어 형. 아 그래가지고 아, 먹고 나서 와 진짜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와서 이제 또 촬영하고 했는데 나는 머리 자른 거를 최근에 봤으니까 형 되게 잘 잘랐다 막 스태프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 아 나 자르고 싶었었어. 자르고 싶었어. 이쁘더라고 훨씬 나아. 엄마가 너무 긴 머리를 좋아했어. 엄마가 너무 긴 머리를 좋아했어. 아 진짜로? 어머니 마음 못 참지. 내가 주변에서 이제 잘 잘랐다 그러길래 내가 엄마가 긴 머리 좋아했어 그러니까 긴 머리 잘 어울렸어. 아, 그래, 아무 말도 돼. 아 그렇지 맞아. 어머니 마음 못 참지. 엄마가 좋아했어. 엄마가 짱이야. 그치. 네. 근데 너는 첫 번째였다 보니까 진짜 좀 빡셌을 것 같긴 해. 그 부담감도 확실히 있었어. 그렇죠. 이제 BTS 첫 솔로 앨범이 나오는 거니까 앨범화가 되면서 그 중간 과정들이 약간 좀 급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그치. 많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멘붕입니다, 멘붕. 제이홉 하면 이제 계획이 참 철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역 후 6개월까지 일정을 벌써 짜놨다는 소문이 있던데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오늘 다 털어놓고 갑시다. 여기서 딴 데서 스포하는 것보다 여기서 스포합니다. 그치. 아, 저는 형 말이 뭐 막 6개월이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 잭 인 더 박스 이제 1주년 기념해가지고 나오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그 나올 때 얘기했잖아. 맞아. 피지컬 꼭 내라고. 이게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팬분들이 진짜 좋아할 거다.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믹스테이프 개념으로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 작업을 했었고 믹스테이프 개념이니까 그냥 뭐 위버스 앨범 뭐 그냥 LP 이렇게 기념적으로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형 말대로 그 피지컬에 대한 그리고 풀 앨범에 대한 이 니즈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의 첫 앨범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는 앨범이란 개념이 사실 CD를
플레이어로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굿즈의 또 다른 형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팬분들은 그걸 원하지. 사실 LP도 마찬가지야. 내가 LP판을 가지고 1년 몇 번 듣겠냐. 근데 소장의 개념으로다가 그때도 내가 꼭 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러니까 거였는데 너무나도 이제 팬분들이 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뭐 윤경도 그렇고 지민이도 그렇고 다들 각자 이제 솔로가 나올 텐데 그 피지컬 앨범이 제가 없다라는 거가 사실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팬분들에게도 너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사진도 새롭게 찍고 되게 리뉴얼해서 아, 찍고? 예. 여러 가지로 그 앨범다운 앨범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앨범이 아마 1주년 기념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요즘 편집까지 한다는 소문이 됐어. 아 관련돼서 좀 시원하게 이제 좀 스포를 좀 해주면 뭐, 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3일에 이 기준은 나왔겠지. 네, 그쵸, 그쵸. 그 싱글을 시작으로 Hope on the Street이라는 인생도 담기고 저의 춤도 담기고 스토리가 담긴 저의 뿌리였던 이 춤 관련 컨텐츠가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이 댄서분들의 신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 거지. 파고 디깅을 해보고 들춰보면 정말 너무 잘하시는 그렇지. 분들 많고 너무 이 시장도 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 몸소 느껴보면서 뭐 물론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정말 멋있는 댄서분들과 같이 함께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다큐가 24년도에 나올 것 같고 팬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을 안 추니까 되게 뭔가 섭섭한 그런 게 약간 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이홉이 춤을 추는 거에 대한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는 컨텐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거창하지도 않고 아니, 그냥 춤출 때 제일 멋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홉 온 더 스트릿이고 그냥 길에서 제이홉이 춤을 춥니다. 그냥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춤 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상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편집실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내 걸로 하나 했잖아 사람 파트 2 어! 나 맞다 내가 형 보여주려고 어 나 봐야 돼 아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형 그냥 너무, 진짜 너무 기대할 건데? 아니 그냥 진짜 되게 러하게 찍었어요 너무 기대할 건데 나? 이게 새로 버전이에요 원래 더 와이드한데 빨이야? 빠리에요, 빠리. 옆에 누구야? 상남이 형이라고 아. AKA 부가울루 킨 아, 저 파티 때도 왔던 형이에요. 사랑이 so far away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홉 온 더 스트릿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고 막 남준이 거 스틸 라이프도 찍었고 아니 홉 온 더 스트릿 OST 앨범이 나온다고 아니야 아니 무슨 진짜 아바타랑 붙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홉 온 더 스트릿? OST 앨범까지 나온다고? 그냥 좀 스페셜 앨범인 거죠 그냥 음악을 몇 곡이야 그 듣고 보고 아, 여러 가지 양질의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섯 곡 여섯 곡? 네 그래서 그때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다들 그냥 이번엔 진짜 완전 가벼운 곡이네 춤출 수 있는 음악 와 정말 음악에 미친놈들 진짜 정말 미친놈들이구나 재밌잖아요 음악이 제일 재밌어 내가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거는 우리 멤버들은 진짜 열정 하나는 정말 그치. 최고인 것 같아 그럼 네, 뭐 열정 빼면 시체지 그러니까 윤경도 그렇고 지민이도 지금 라이브 연습 6시간씩 하고 와 우리 멤버들 진짜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잘 맞았고 되게 네. 잘 이끌어 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 우리 이코리 형 이야기도 좀 해줘 아 이코리 형 이코리 형 이야 아니 왜 제이홉인지를 또 설명을 해야지 아 이코리 형이 어떻게 보면 나의 뮤즈고 그리고 사실 저의 이름 제이홉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 제이콜 형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향이 있어요 정말 성덕이 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죠 아 그리고 그때 앨범이 좋았어 뭐 막 코월드 뭐 사이드라이 스토리도 그렇고 제이콜이라는 아티스트 결과 제가 추구하는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롤라팔로자 이후에 그때 만났었잖아 그 이유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너 너무 좋아했고 너 하이어 진짜 막 나 계속 들었고 막 하이어 이야기하니까 엄청 하이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형 믹스테이프 이야기를 꺼내면서 막 그치. 진짜 팬분들만 아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훈령한테 그 안부 인사도 하고 그래? 에이 콜 안부 인사 진짜 야, 형. 내가 영상 편지 썼다니까요 형 내가 그 뉴이어 때 콜 형이랑 하고 싶은데
콜 뭐 정말 해피 뉴 이어고 너의 가정에 평화를 항상 바라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늘 그리고 있다.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영상 편지를 야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지. 야 이거 야망이 대단하구만 이 친구. 네, 그래서 딱 거의 지금 생일 시점에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가지고 말했죠. 알고 한 걸 수도 있어. 오 진짜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큰 선물이고. 깜짝으로 제이홉 생일 때 보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너의 뮤즈, 너의 이제 롤 모델과 작업을 하게 된 걸 굉장히 축하하고. 아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네. 룰라팔로도 그렇고 첫 방탄의 솔로 앨범. 네. 첫 OST 앨범. 그렇죠. 왜 멋있는 건 다 혼자 하냐. 내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나? 왜 야 너 왜 멋있는 거 혼자 하냐고. 왜 최초와 멋있는 건 다 네가 하냐. 왜 혼자 하냐. 아니 근데 나는 형. 아니 나는 막 이거 내가 먼저 해야 돼 약간 막 그런 생각으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게 되는 거고 먼저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멤버 첫 솔로로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최초라는 타이틀에 그런 게 있구나. 그게 있나 싶었어. 아 제가요? 아니 나는 없지. 난 항상 후발주자였어. 아 전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 있는 모든 그 시행착오를 다 보고. 그치. 근데 이게 맞아요. 형님 말이 형님이 되게 명석하신 게 최초라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뭔가 되게 이면에 그런 그림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솔로를 처음을 했으니까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하는 건 하는 거고 되게 큰 거는 큰 건데 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있었었고.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지 다음 멤버분들도 뭔가 솔로 나왔을 때 좋은 영향이 있을 거고 이런 게 또 있었죠. 아니 다 뒤에 멤버들도 다 엄청 보면서 그러니까요. 플랜을 다시 또 짜. 그러니까요. 좀 더 다음 멤버분들은 더 뭔가 다듬어진 더 정말 완성도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되게 바람도 있더라고요. 인간 제이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인간 지옥? 인간 제이홉에 대해서. 인간 제이홉. 순간 제이홉을 지옥이라 들었네. 인간 제이홉 뭐야. 인간 제이홉. 제이홉. 광주 출신. 1994년 2월 18일생. 어쩌다가 춤을 추게 됐는지. 그냥 단순하게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운명적인 장기 자랑의 순간. 그렇지. 네. 저는 그냥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 때 보통 수련회 수학여행 그때 많이 가잖아요. 그때 꼭 막 캠프파이어 시간 하고. 그렇지. 촛불을 들고. 네. 막 울고 막 이런 시간 있잖아.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춤 잘 추면 네. 그 1년 동안의 인기쟁이다. 그러니까. 알지. 네. 꼭 그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친구들이 너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애들이 아침마다 체조를 하는데 그 체조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막 우와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웃어요 막 그 노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부끄러워하는데 이제 제 타이밍 왔을 때 제가 막 좀 감까 해가지고 막 그냥 그때 춤이었어요. 그냥 막 뭐 팝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 막 하고 막 춤하고 막 그때 막 엑스맨에서 나왔던 춤들 쳤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 시절에 했던 각기들 팝핀도 아니에요. 각기라고 해야 돼. 각기.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낀 걸 그냥 그대로 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그 반응을 보고 희열을 느낀 거지 내 스스로가. 그러면서 사실 아 나는 춤을 춰야겠다. 나의 길인 것 같다 이게. 거창하게 뭔가 한 게 없어. 그냥 뭐 가수가 되고자 해서 춤을 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엄마 그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게 장기자랑 갔다가 호시도 그렇게 해서 했다. 봤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관종이었다 아니었다. 저요? 괴관종이지. 나 진짜 완전 관종이지.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저는 솔직히 진짜 관종인 것 같아요. 야 이 말 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스트릿 댄서였잖아. 그렇죠. 스마일 호야. 그렇죠. 나는 이제 스마일 호야의 영상들을 이제 많이 봤었지. 네, 스마일 호야. 베트남 영상부터. 아니 그리고 우리 그것도 있어. 옛날에 우리 막 댄스 배틀 같이 보러 다녔었어. 그렇죠. 형 왕년에 비보이로 날라다녔다. 또 했다.
우리 같이 홍대 합정이었죠. 이제 6층에 있는 우리 댄스 스튜디오 같이 다녔습니다. 우리 주약하게 신사하게 해서 타고 을지로 삼가해서 갈아타고 우리 또 의자 뺏기면 안 되니까 또 엄청 뛰었다고. 아 나는 형이 진짜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기는 음악을 안 하겠다고 나는 춤을 추겠다고 형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 솔직히 인정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망했겠네. 자기는 춤을 춰야 된다고 같이. 아니 왜냐면 그게 13년 12년 전이야. 아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힙합의 4대 요소 랩, 비보이, 그래픽 DJ 이래가지고 나는 순열 힙합이다 이러면서 막 비보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때 영상을 봐도 난 춤출놈은 아니었다. 아 나 진짜 6이 어디까지 기억나. 어떻게 파란색 아디다스 바지에 기억나요? 회색깔 점퍼 마도로스 모자 맞아. 우리 딱 그 끝나고 그 앞에 낙지덮밥 낙지덮밥 맛있지. 그리고 그 앞에 거기 와 거기 진짜 백반집 와 죽이지. 어 다 없었더라. 내가 가봤어. 아, 그래요? 그래요? 거기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여기 딱 끝나고 돈 없으니까 어이 좀 쌌거든. 3,500원 이라고? 쌌지 되게 쌌지. 그 밥을 무한리필 했었다고. 아, 두 그릇씩 먹고 왔어. 와 추억이다 형. 다 기억하네. 아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아. 그 우리가 그 신도림 쪽에 그 배틀? 어 배틀 배틀 같이 갔었지. 어, 같이 보러 가서 이제 맞아. 그 야외에서 했던 거? 야 호바 너 저기 저런데 올라가 봤냐? 아 형 해봤어. 해봤어.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 춤을 좋아하고 예, 형도 지금도 좋아합니다. 어 해금 챌린지 왜 나왔을 것 같아? 아 요즘 춤 열심히 추더라고. 어 이 아이돌 판을 춤으로 다 정리를 하겠다고. 4세대 그럼. 4세대 가수 어거스지. MG 파워! 아니 춤 이야기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지만 어? BTS 군무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BTS 춤 너무 잘 추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 편에는 굉장히 노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딴딴딴딴딴딴 이건데 너 반대로 하던데? 싹 다 불태워라 빰빰. 사실 우리 멤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랑 지민이를 제외하고는 춤이라는 걸 쳐본 적이 없는 근데 이게 어쨌든 안무 팀장을 누가 좋은 감투도 아닌데 일단 씌워줘가지고 너가 이렇게 계속 이제 멤버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책임감이 확실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저 제가 잘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받아들이는 분들이 사실 같이 뭔가 호응을 해주고 같이 함께 해줘야지 그 시너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멤버들이 다들 잘 따라와 주시고. 아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 네. 나도 이제 어쨌든 난 당사자니까 슈가 아 연습할 때 슈가 아 씨는 어떡하지? 뭐 이럴 때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솔직히 다 털어? 아 해. 진짜 장난 좋고 좋고 그런 거 없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몸을 썼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노력을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사실 이제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항상 있었고 그러면서 뒤에서 좀 많이 남모르게 좀 노력을 많이 하긴 했었어. 석진이 형 같은 경우는 부산 때도 며칠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할게요. 남준이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약간 고맙더라고. 그쵸. 팀이라는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건데 나는 그걸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잘 맞춰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게 방탄의 가장 큰 동력이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본업에 대한 자기의 본질에 대한 게 확실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이죠. 슈타의 메인 코너 네. 타임머신 코너가 있습니다. 타임머신이요?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뭐 안 했었으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 뭐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 또한 지금의 나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막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회는 없고 되게 화이팅이 있었고 되게 열정이 넘쳤던 그런 2019년 스타디움 공연을 하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그 감정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멤버 한 명도 군대를 가 있고 지금 이거 나올 시점에는 저도 이제 군대를 가고 이 BTS가 단체로 모이기까지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2,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아 그때는 어땠나.
그때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며 이 무대를 섰고 이 스타디움에 올랐고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어땠나라는 거를 그냥 쓱 가가지고 보고 느끼고 약간 지금 이렇게 팀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런 허하고 공허함을 한번 달래보고 싶다라는 거는 솔직히 있네요. 아니 나는 근데 우리가 한참 투어를 하고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먹인 것이 딸릴 때에는 그거를 약간 느낄 겨를이 별로 없잖아. 여기 어딘지. 그렇지. 오늘 공연 하는 날인지. 그렇지. 솔직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했죠. 정말. 그냥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야? 어. 그래 파이팅 해야지. 가자. 나도 그립긴 한데 나도 이제 솔로 콘서트 하고 솔로 앨범 내고 다 해봤지만 사실 일곱 명 있을 때 제일 멋있긴 하거든. 그렇죠. 그거는 이길 수가 없죠. 아 나는 오래오래 할 것 같긴 해. 우리 팀은 특히나 더 오래오래 할 것 같고. 근데 25년에 나는 완전체로 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 그때 다시 또 느껴보는 것도 나는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헌신해왔던 팀이 하루빨리 다시 돼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다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나는 진짜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시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형도 뭐 개인 솔로 투어 하실 거고 각자의 멤버가 뭐 이제 앨범 나오면서 뭐 미국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다시 뭉치면 사실 그 시너지도 어마어마할 거고 사실 그때 윤기 형 모습이 그려져요. 저희 뭐 우리 투어 하면은 야 내가 솔로 투어를 해봤는데 나 혼자 해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런 모습이 나는 그려져. 나 한번 해봐. 여튼 뭐 그만큼 사실 다시 뭉쳤을 때는 또 다른 되게 에너지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때 그 시기를 되게 또 기다리고 있고 10년씩,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씩 또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건강 마음 좋겠어요, 나도. 아, 네, 나도 7도 마실게. 아니, 저 화장실, 아, 화장실이라 한다. 저 냉장고에. 아, 그래요? 응. 가져와! 씨. 여기 이거 너무 났는데? 슈치타? 뭐래? 내가 볼 때 여기 부딪히는 사람들 몇 명 있었다. 인정? 아니, 없었어. 아, 그래요? 없었어. 아. 대단한데? 네. 7도 맞아. 7도 맞아요. 응. 아, 형이 왜 나를 의심해? 나 취한 줄 아네, 지금 이 형. 아, 나 이런 거 안 취하지, 형. 이거 그거 음료수야, 이거는. 우리 그런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너 기억나냐? 우리가 그 9-8 살 때 아 9-8? 아 미쳤지 형 근데 그 보니까 아미그달라가 그 숙소 이야기 나오는 거 아 맞아 9-8 사실 우리가 이제 해체 아닌 방탄소년단 집에 가 이랬던 거 기억나냐? 우리 더 이상 거의 할 돈이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각자 집 구해서 하라고 너무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근데 그 안 나갔지 않나 결국 안 나갔지 우리가 나랑 너랑 빈남준 세 명이 딱 결승 갖고 못 나간다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못 나간다고 맞아. 우리 그럴 돈 없다 못 나간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 마지막으로 두략을 모아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데뷔를 했던 걸로 봤는데 야 이 일곱 명이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버텼던 걸까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방슈피님이 인정을 한 게 이런 사람을 모은 거 자체가 그냥 대단한 거고 아니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 그렇지 아무도 몰랐죠 하이브? 길게 말 안 해도 돼요 표정에서 말해도 돼요 그쵸 진짜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근데 참 여기까지 와서 내가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진짜? 우리가 참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버텨왔구나 많이 버텼지 버텨서 된 거지 사실 뭐 노모드림 때도 그랬고 뭐 에노 때 막 우리 너무 망한 것 같다고 막 울기도 하고 상남자 좀 됐다고 막 콧구멍 좀 커졌다가 그러니까 데인저 또 잘 나도 이게 우리 이게 있었어 초반에는 그게 진짜 심했어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데인저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거야 그치 그 준비라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 그거는 미국에서 우리가 한두 시간 잠을 준비했잖아 그거 그거는 진짜 그거를 버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아, 나는 그때 진짜 누구 한 명 안 나가게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 틀려고 했어 진짜로 맨날 우리 아침에 그 브리또 아우씨 그 브리또 트럭에서 브리또 먹는데 나중에 막 못 먹겠더라 브리또를 6시에 깨가지고 뭐 한 4시쯤 들어와서 좀 씻고 자고 이랬으니까 그때 나도 난데 정국이랑 이제 지민이랑 태호이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막 정국 맨날 이랬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 명을 총대를 메고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막 틀린 각을 좀 재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잖아요. 없잖아. 미국에서 어떻게 아니, 뛰어? 아니 그리고 나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여긴 아니다. 그렇게 나왔던 게 이제 댄저고. I need you 이제 하영이나 그때부터 뭔가 확 뜬 것 같아. 그때는 진짜 우리가 그 생각은 다들 있었잖아. 이거 잘 안 되면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렇지. 이제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 인트로가 내가 또 3분짜리를 해야 되고 그치. 그때 막 하영근 하는 형이 다 담당했잖아. 죽을 뻔했다 진짜. 피토하면서 썼지 형이. 일단 할 수 있겠냐? 아니 뭐 1등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앨범 자체는 좋아. 난 앨범 자체는 난, 우리 아줌마 난 이제 앨범에서 만족할 수 없다. 1등 해야 된다 이제. 맞아. 야 근데 기대를 갖지 마. 솔직히 기대하지 마 라고 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나도 기대를 갖게 돼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 돌이켜보면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라고 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 맞아. 진짜 아니 왜냐면 다 했잖아. 다 했어. 살아남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어, 진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후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지. 애들이 꼭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난 네가 제일 잘했어. 아유 갑자기 덕담을 받으니까 낯간지러지네. 그 다음 내가 잘 잘했어. 여튼 뭐 많은 분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성과를 얻고 행복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치. 해서. 자 그리고 이거 요즘에 핸드폰이 되니까 네모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아 그치. 이때를 앞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머리와 그때의 머리가 너무나도 다를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데 아 굉장히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특급 전사가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20발 중 20발 다 들어갔다고. 한번 맞춰봐 열심히 해서.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멤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석진 형도 얘기했고 지금 안 다쳐서 다쳐. 아 그니까 얘 푸시업 하면 손목을 다치네. 저요? 손목이 다쳐가지고 공인간이야 뭐야. 그래도 난 진짜 부디 안 다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다치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마지막 슈타의 공통 질문. 거창하진 않아도 제이홉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꿈이요?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활동을 하는 게 저의 이제는 꿈이 아닌가. 그리고 나를 좋아하시고 BTS를 좋아하시고 뭐 여러 멤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예, 꾸준함이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의 꿈이자 그냥 소소한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도 치열하게 살았죠.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도 치열할 거야. 네,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지. 난 6세대 아이돌이 나올 때까지 하려고. 7세대까지도 할 수 있겠다. 6세대는 형 정말 다를걸? 나는 그때는 화성 갈 수도 있어 진짜로. 아니 뭐 화성에서 콘서트 한번 할 거야. 화성 스타디움에서 나 60에 하고 있으면 되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필요 없고 그 친구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뭐야! 생일 축하! 아 부러워! 아니나 사랑하는 제이로 축하합니다. 아니 이런 걸 준비해준다고 시시타에서? 어 내가 고민이야. Happy J-Up Day! 내가 렌터링까지 색깔도 초록색으로 했다 일부러. Damn bro!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우리 멤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촛불을 그리고 슈치타의 대박도 좀 슈치타의 대박 기원. 아 제이호 감사합니다 진짜.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행복해라. 네. 행복하게 음악 합시다. 가져가서 먹어. 가져가서. 어 가져가야지 당연히. 아니 이거 올라가서 해 그. 아니 이거 슈가 형이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좀 해, 라이브에서 좀 해줘. 어 할게 진짜. 가져갈게요 진짜. 슈치타! 자, 꼬비 슈치타에 이제... 왔다간 대박나시길! 꼬비 슈치타에 왔다간 대박나시길, 오케이. 뭐, 팬티, 나도 너 첫 기억이 그렇게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 뭐랄까, 이 규정이 낀 이 전라도 사투리스 이 친구 누굴까? 어, 뭐예요? 이랬어. 나는 그때 내가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태국길이 형, 그때. 근데 딴 애들 또 항상 나의 첫 모습은 팬티였다고 하더라고. 아, 난. 태형이도 그렇고, 정국이도 항상 첫
모습은 내가 팬티를 입고 있는. 나는 공동 합숙 생활이 그 막 익숙하지가 않았어가지고 맨날 그 거실 TV 앞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형이 막 챙겨주고 그러면서 형 작업하는 거 그 컴퓨터 책상 밑에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보고. 멋있었지 그때?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 첫 모습이 팬티라니 좀 아쉽긴 하네. 술집사 술집사 왜 형만 술 마시냐 형. 오늘 함께할 친구가 굉장히 활발한 친구라 용기! 두 천재 만남 반갑습니다. 나는 뭐 싱글 나오잖아. 그죠? 대한민국 BTS 메인보컬 기강 잡고 왔어? K 아이돌의 자존심을도 지켜야 되잖아요. 야 벌써 왔어. 탑백 1이다. 야 가자. 나는 형들의 성격이 다 담긴 인격체. 맞죠. 내 인생에서 뭔가 제일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딱 하나가 참 난 사람들 너무 잘 만났다. 그 생각 나도 해. 다 형들 덕분입니다. 좋은 게 다 컸네. 다 컸네를 한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인기 형은 나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준비하시고 수시타 수시타 자 올려라 수시타. 재밌는데? 인기 형 먼저 퇴근해요. 왜 계속 그러는 거야? 큰 손실 방지.